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흔히 그린북으로 불리는 최근 경제 동향 9월호에서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국내 농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대응 문제가 대외경제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한일 외교부의 담당 국장이 도쿄에서 만나 협의를 벌였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전 9시부터 도쿄 외무성에서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 조치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 우대금리 LPR을 0.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오늘 시중은행들의 신규 대출 금리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기존의 4.25%에서 4.2%로 낮춰 고시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계속 둔화하는 데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비롯해 각국이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코스피가 11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이번 주도 내내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요. 패턴은 비슷합니다. 장중에 잠깐 하락을 보이기도 할 정도로 장중 조정 나온 뒤에 지금 갈피를 잡고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일단 대외 호재가 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 금리를 낮춘다. 0.05%포인트 낮춘다라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는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증시 지금 소폭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 시장도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실무진의 협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달에는 고위급 협상이 있고 여기서 스몰 딜이라도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들은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각국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은행들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요한데요. BOJ, 일본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번에 동결했지만 향후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은 부분도 주요합니다. 결국에는 G4 국가들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기조를 확실히 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유동성은 더욱더 풍부해지고 시중에 자금은 풀리면서 금 같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209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650선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 흐름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선별적 움직임이 나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당장 임상 3상 앞두고 있는데 갈팡질팡하는 분위기고요.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다시 파주 쪽에서 나왔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급락하고 있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 급락세를 접고 모두 다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첼시스는 지금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 종잡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세적인 상승세긴 한데 종목별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방향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합니다. 자, 코스피가 2086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2090선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2100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매물대 소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봅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2090도 터치를 합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잠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가 눈치 보기 합니다. 그리고 살짝 꺾였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중국 시장 개장입니다.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뭐 여러 가지 대출 금리 인하했고 경기 부양책들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 증시 올라가고 우리 시장도 안도의 랠리를 함께 펼치는 모습이 지금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급 주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은 983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삼성전자가 잘 달립니다. 5만원 부근까지 이제 5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최고가가 아마 5만 2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 된 뒤에 5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추락을 했던 삼성전자인데 어느덧 주가는 5만원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살짝 꺾였고요. 현대차가 상승해서 살짝 고압권까지 내려옵니다. 네이버 역시 상승해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올라가네요. 현대모비스도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주에 놀랍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뭐 실적, 자회사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잘 달리고요. 뭐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지만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모두 다 잘 달립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코스닥 시장 보시면 648.72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3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650선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 하루 흐름 보시면 역시나 650선 터치는 합니다. 장중에 터치하고 조정받았다가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보시면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빠진 부분도 많고 올라올 때도 급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물대 소화가 좀 주요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갈팡질팡하는 건 테마성 움직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테마성 움직임의 지수가 그리고 투심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316억 원의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은 투심만 사고요. 나머지 주체들 모두 팝니다. 연기금도 현재 30억 원 매도가 잡혀 있고 일단은 거래소 쪽에서는 연기금이 오늘도 1,400억 원을 넘게 순매수해주면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최근에 진짜 조 단위로 사고 있습니다. 한두 달 동안.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에스케어 2.97%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오늘 잘 달리는데 엘릭스미스가 장중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폭이 소폭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3% 중반대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설명을 더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엘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임상 3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지는 지금 추세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CJENM은 소폭 조정 나오고요. KMW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또 신고가 경신을 합니다. 펄어비스 0.15%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디톡스는 조정 나오는데 휴젤은 올라가는 모습 오늘도 포착이 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락하다가 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합니다. 오늘 아스탈 연대기 하는 날이죠. SK머티리얼즈 HLB 조정 나오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파라다이스, SFA, 원익 IPS,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솔브레인만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은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다가 3거래일째에서 다시 1190원대에서 주춤하면서 밀려 내려옵니다. 일단은 1190원에서 지금 10전 모자랍니다. 거의 뭐 1190원 위아래로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원화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합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의외로 강합니다. 지금 10일 거래일 동안 장중 조정 이후에는 뭐 지수 조정 자체는 보이질 않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면서 지금 시장은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과 거의 일치하게 시장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관점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안정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게 가장 먼저 같고요.
어떻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지수와 미국의 S&P 500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물론 지난 8월 달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의 하락폭이 좀 더 두드러지게 강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저점대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환율과 관련된 지수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저점대에서 즉 1220원대 고점대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거의 비슷하게 대칭형으로 반등을 시작했다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위험 자산과 관련된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 어떤 수출 의존도가 높고 대외 취약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급하게 반응을 했다가 돌아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시장의 반등 기조의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의 부양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어떤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겠죠. 그와 함께 건설주나 조선 쪽도 수주 소식이 들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반응을 하면서 지수가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변화들 대표적으로 북한 관련된 쪽에 대한 대화의 시작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어떤 기조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또 하나 소극적으로 봤을 때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작년 말부터 대거 비중을 줄여가다가 이번에 어떤 8월 달부터 시장이 싸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어떤 시장의 버팀목들 이런 쪽도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시장의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2080선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이냐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약간 여기가 바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안 좋은 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선에 대한 가능성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단한 투자 심리라기보다는 어떤 제한적인 시각 쪽의 변화가 맞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수출 증감률과 미국의 제조업 PMI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 여전히 바닥권을 확인을 못했고요. 중국만 일단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50대를 넘어오면서 수출에 대한 변화가 그래도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무엇보다 어떤 실물 경기의 확인이 동반적으로 돼야 증시의 어떤 추세적인 강화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또 시장이 반등하는데 뭘 살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쪽과 관련돼서 가치주를 사느냐 성장주를 사느냐 어떤 이런 쪽으로 대변을 시켜보게 되면은 일단 가치주 관련된 쪽은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밸류에이션 메리트, 대표적으로 PBR이겠죠. 철강주 같은 경우도 앞서 잠시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포스코가 0.46배, 그리고 현대제철이 0.33배, 이런 자산 대비해서는 저평가가 뚜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멘텀으로 삼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아직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해답을 정확하게 못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기와 함께 수요가 회복되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 이에 따른 변화가 어떤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기대감이 크다기보다는 오히려 회복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과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장의 논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 또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시장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가치주냐 성장주냐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성장주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 오늘도 중국의 실무고 협상단이 미국의 농가를 방문한다라는 관점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말 그대로 스몰딜 이상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대하기가 좀 힘들겠죠.
특히 모두가 만족하는 무역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아직은 첨예한 대립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그냥 스몰딜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무역 협상으로 통해서 어떤 지금 경기가 정점에서 꺾이고 있는 상황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이어지고 있는 저수요라든가 공급 과잉과 관련된 딜레마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감을 연장시키는 정도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기 부양책 관련된 흐름들도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재정 정책도 같이 강화를 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각국의 글로벌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부터 계속 이어졌던 저금리 기조라든가 그리고 어떤 부채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레버리징 효과를 갖고 있는 GDP 대비 높은 부채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쓸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이어지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끌어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하면서 시장 흐름의 균형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갤럭시 폴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폴드가 사실 출시했을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될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관련주 동향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1차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흐름과 함께 스마트폰 쪽에서도 혹시 혁신적인 흐름의 변화,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차 예약 판매가 완판이 됐고 2차로도 오늘 자정에 이어졌는데 결과는 좋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2차 출시국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쪽에서도 판매량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외 판매가 한 40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시장에 먹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삼성전자의 전략이 좀 잘 통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아직 그 하이엔드급 어떤 시그니처급 쪽에 대한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강하게 물량을 푸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물량을 풀면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9월 27일 날 어떤 미국 출시가 이어지면서 그때 반응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때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량에 대해서 확대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주 종목들 삼성전기부터 SKC 코롱PI, 뭐 대덕전자, 이녹스 첨단소재,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이 갤럭시 폴드 관련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SKC 코롱PI를 제일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는 PI 필름 관련돼서 일본 쪽에서 소재를 공급받는 걸로 했다가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와 함께 여러 가지 전략을 수정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력하게 SKC 코롱PI 쪽이 담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스마트폰 부품주 전반적으로는 아마 지금 삼성전자가 ODM 쪽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현지 물량을 주문 생산 쪽으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부품주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또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를 하면서 시장 대응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관련된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주들의 이야기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미국 연준이 0.5%는 아니지만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연준에서 있었고요. 뭐 브라질, 사우디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BOJ가 일본 쪽에서의 금리 동결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사실은 선진국은 양적 완화와 그리고 금리 인하 통화 정책을 내리는 이 두 가지 그렇죠. 정책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여력이 별로 없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단기 금리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0.1%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은 1%대로 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 통화 정책의 여력을 갖기 위해서 좀 보고 있는 거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흥국들은 좀 다르죠 분위기가. 예. 브라질도 그렇고요. 홍콩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 특히나 오늘은 중국까지 예.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2에서 4% 뭐 7%, 6% 원래 잘 주던 나라. 금리가 워낙 예. 지금 높은 상태이고 금리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하는 그 그런 국가들입니다. 예, 예. 여기에다 지금 세계적인 그 평가사 뭐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조차도 세계 경기 이 둔화를 반영해서 대부분 다 내렸어요. 예, 예. 그 내린 폭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0.3% 포인트씩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본과 같은 이 국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뭐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일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 마이너스 0.1%인 금리를 더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텐데 아마 다음 달이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소비세가 올라가요. 그러면 내수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BOJ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움직일만도 한데 아직은 물가나 성장률을 감안하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제 관망 심리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뭐 브라질도 그렇고요 역대 최저금리에서 더 내릴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흥국가들은 이런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더 가파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 세계 각국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여력이 이제 남아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탕환을 소실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이 글로벌 이제 불확실성에 굉장히 또 노출되기가 쉬운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실탄을 속된 말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문제인 건데 이 부분에서는 신흥국들이 확연히 불리한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우리나라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볼 수 없는 거고요. 특히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뭐 인슈어런스라는 보험성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릴 단계가 아닐 수 있겠지만 내린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문제 원체 잘 나가던 미국 경기가 이렇게 꺾인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격적인 어떤 보호 정책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합의를 다 깨트리면서 네. 자국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쵸. 그 탓을 지금 연준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니네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기 때문에 경기가 식어가는 거다라는 데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 사실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네. 그러나 그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물론 7월에 이어서 9월에도 통화 정책을 완화했지만 결코 이거는 보험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 지금 보험적인 성격이라 기조적인 완화가 아니다. 그래서 추가 인하를 아예 차단하여버리는 듯한 그렇죠. 뉘앙스를 비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준이 내부에서도 3명은 이번에 금리 동결을 네. 이제 유지했을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다는 겁니다. 통상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이제 독립성을 굉장히 인정해주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반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파웰의 이런 반격이라고 할까요? 좀 기분이 좀 상한 게 아니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인격 좀 모독적인 뭐 배짱도 없다 센스도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좀 이 추악한 면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연내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말까지 점도표 지금 중앙을 찍어보니까 1.9%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연준은 내리기 싫다라고 지금 딱 못 받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놓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계속 탓을 돌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음 달에 사실 한은에서도 총재가 이게 내릴 것이다 라고 얼핏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8월에 금리를 내릴 때도 예. 우리는 굉장히 선제적이었다. 그쵸.
라고 얘기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선제적으로 내리는 게 맞습니다.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할 때는 빨리 내려줘야 하는 게 맞고요. 네네. 그래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서 국고채가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롬 파웰 의장의 이 문구에 대해서는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이 부정적으로 내비쳤지만 그러나 이주열 한은 총재의 그 발언 뉘앙스를 좀 보게 되면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이 그나마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통화 정책의 어떤 여력, 부담을 좀 더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남은 우리나라 이제 통화정책위원회가 두 번 남아 있어요. 10월과 11월. 네. 그러면 두 번 중에 한 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11월보다 10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빨리 이렇게 이제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이후에 내리면 굉장히 희석됩니다. 그 그렇죠. 효과가.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10월 정도에 내릴 것이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좀 많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어떤 이제 그 통화 정책 방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도 지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 한 차례 내리면 내년에 두 차례 정도 지금 더 얘기하고 역대 최저금리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성은 물론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지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그 경기의 하강 속도를 봐야 돼요. 지금 사실은 OECD의 그 올해 전망을 보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2.8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2.1까지 내려왔죠. 0.7% 내려서 굉장히 가파른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감안해서 2.3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올해 금리를 더 내리고 그리고 내년에 가서 또 통화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1.5란 말이에요. 현재 기준 금리가. 하느니 이번에 한번 내려보면 1.2요. 역대 최저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얼마나 더 내릴 것인가? 우리가 과연 0%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인가? 이거는 과감한 도전이에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동전 양면처럼. 예. 금리를 내리게 되면 유동성은 많아지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유동자금이 자꾸 부동산 쪽으로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진국들이 제로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부동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약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이제 한은 입장에서도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충분히 금리를 내릴 만한 여지는 있지만 예. 디플레이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겠지만 과연 0%라는 제로금리로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은은 항상 걱정을 하는 게 부동산 쪽을 우리나라가 특히나 서울 집값이 최근에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얘기도 중요해서 삼성전자 꼭 짚어야 되는 상황인데 5만 원 부근까지 왔어요. 신고가 경신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좋다 안 좋다 얘기 나왔는데 그래도 가네요. 삼성전자는 예. 사실 지난해 50대 1로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그렇죠. 국민주가 되지 않겠느냐. 걔들이 엄청 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엄청 샀고 당시에 250만 원대였잖아요. 그렇죠. 액면 분할하기 전. 그래서 5만 원대를 한 번도 이후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5만 2천 원에 시작을 했나?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뒤로 계속 빠졌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5만 원 선 이제 내외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어쨌든 보면 지난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여기에는 일단 반도체 가격이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크고 신기술을 반영한 이제 칩들을 많이 대거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 가격을 속속 상향 조정하는 것도 맞아요. 엿보여요. 예. 그러면 뭐 5만 원대 내지는 6만 원대까지 이제 올리는 것으로 봐서 만에 하나 이제 3분기에 정말 2분기에 저점을 찍고 3분기, 4분기가 계속 V자형으로 좀 반환해 준다면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어떤 이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이제 이 액면 분할하기 전 정도의 이제 주가까지는 가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가격 저항이 좀 심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아마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신 분들이 워낙에 개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도 괜찮고 반도체 관련 뭐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좋고 자동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추석 전에 살짝 언급해 주신 게 9월은 소폭의 제한적인 반등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마지막 주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다음 무역재계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네. 큰 크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진국들 20일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 앞으로 통화 정책의 속도 완화 정도를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것인가 돈에 푸는 속도를 네. 좀 봐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건 지금 차관급 이 실무 협상이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워싱턴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그래도 농산물 쪽은 중국이 좀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실 그 때문에 틀어져서 트럼프가 예. 계속해서 추가 관세를 더하는 그렇죠.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확전까지는 좀 막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 길게 이 완전히 앙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중간 정도급. 제발 확전돼서 분위기를 흐리지는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만일 반영이 되면 그나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서 사실은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3분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 되면 다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뭐 사우디도 그렇죠. 네. 뭐 유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란과의 이제 기싸움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대외 변수 그리고 여기다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아마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게 사실 없던 질문이겠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사우디하고 이란이랑 예전에는 이렇게 부딪히면 어마어마하게 유가가 올라가고 사실 100달러 지금 갔어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오일 쇼크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이게 요즘에는. 아마 이 사실이 아마 충격적일 거예요.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에요. 아, 그 쉘부터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미국은 전략적 비축유를 통해서 언제든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오펙이 갖고 있던 석유 패권을 지금 미국이 갖고 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양수겹장이에요. 이게 터트려서 기름도 팔고 그리고 무기도 팔 건가. 그런데 이 전쟁이 나면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그쵸.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커요. 예. 독재자다.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적 비축유는 잘 안 풀어요. 안 품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건이 나자마자 전략적 비축유 풀겠다라고 했어. 실제로 풀지 않아도 가격은 이제 심리 때문에 내려가죠. 내려왔던 거고 여기다 사우디는 바로 이달 내로 재가동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공급만 수요 공급만을 놓고 보면 경기가 가장 이제 이 원유 수요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데 수요가 있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면에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지금처럼 유가는 보면 버티고 있다. 이런 걸 큰 그림에서 보면 경기만을 감안하고 보면 국제 유가는 오르기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뭐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또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